경제가 지금 제일 큰 문제는 기울어진 예. 운동장이라고 그래요. 예.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는 질적 성장이 양적 성장을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양적 성장은 거의 지금 11대 경제 대국, 12대 경제 대국이라고 그러죠. 예, 그건 예, 대단한 예,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 가지 질적인 지표도 그 비슷하게 따라가줘야 지속 가능한 예. 성장이 될 텐데 예. 그럼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의사결정기구 이사회잖아요. 예, 예.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느냐.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저 예. 조사한 바에 의하면 135개국 중에 107위야 한국. 예? 투자자 보호는 잘 되고 있느냐 95위. 회계 정보는 믿을 만하냐 63개국 중에 63위. 예? 이런 거를 좀 바꾸자는 건데 이것이 무슨 기업의 규제입니까 이게. 예. 대다수의 주주들 입장에서 관심은 예. 뭐겠어요. 예. 자기가 투자한 회사에 경영이 잘 돼가지고 배당 제때 받고 주가 오르고 그러면 되는 거지. 맞습니다. 사실 경영권은 그런 관심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문제가 뭐냐면 주주, 이사회, 경영진이 이렇게 구분이 안 돼. 주주, 이사회, 경영, 사고 체크 밸런스가 유지가 돼. 이게 다 뭐냐면 대주주 한 사람, 대주주 한 사람이다. 이사회도 지배하고 경영권도 지배하다 보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집중 투표제하고 이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예, 예. 이 부분은 두 개를 다 강제적으로 도입했을 때 기업의 현실적인 걱정도 있을 수는 있겠다. 예. 선택권은 집중 투표제를 도입하면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좀 면제해 준다. 예, 감사위원 그렇죠. 분리 선출을 도입하면 집중 투표제를 좀 면제해 준다. 예, 예. 이런 식으로라도 그렇죠. 그런 기업의 지배 구조를 예. 조금 선진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예. 그러니까 지분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예. 경영하는 것이 가장 예. 기업한테 좋은 건데, 좋은 건데 조건은 뭐냐? 예. 능력이 있다. 능력도 없는데 예.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사이니까 예. 이런 사람들한테 경영권 맡겼다가 예. IMF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30대 재벌 중에 16개가 망한 거예요. 능력 없는 경영자가 기업을 자지우지 해가지고 지 회사 하나 망한 걸 끝난 것이 아니라 소셜 코스트로 국민한테 코스트가 전가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경영하지 말아라. 그런 장치가 바로 이사회, 경영자. 맞습니다. 그런 장치를 제대로 하자는 게 지금 상법 개정안이에요. 여야당도 반대하고 메이저 언론도 반대하고 기업은 쌍수들도 반대요. 그러니까 대의가 상당히 어렵지. 나는 그거가 안 되면 이 사람들이 규제를 풀라고 주장할 명분도 없어져요. 규제를 풀라고 얘기해서도 안 돼요. 그렇죠. 이걸 수용하면서 우리 정말 경영 투명하게 잘할게. 예. 예. 예? 제대로 돼. 능력이 없는 사람 우리 회장 안 시킬게. 예. 예. 그런 것을 국민이 믿게 해주면 스스로 알아서 규제는 풀어진다.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얘기한 대로 과거의 고도 성장 논리로 돌아가면 진짜 우리나라는 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지속 가능에 못하다고 생각해요. 과거의 고도 성장 논리라는 게 다 재벌 위주 성장, 대기업 위주 성장인데 이런 그게 한계가 온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시대의 패러다임 맞는 어떤 경제 정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사회에 망가진 여러 가지 장치 이런 거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그건 다 맞다 방향은 예, 예. 소득의 문제, 혁신성장의 문제, 예, 예. 공정경제의 문제 예, 예. 그걸 포기하면 나는 항상 그 희망이 없다. 예, 예. 그러나 하나하나를 추구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예, 예. 시장 친화적으로 해라. 예, 예. 시장이 소화 가능한 방법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 부작용만 생기고 성공할 수도 없다. 예. 그것만 지금 이 경제팀이 생각만 해도 예. 나는 방향 제대로 잡을 것 같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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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정책을 포기하면 난 더 희망이 없다. 예, 예.